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괜찮아.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밤마다 할머님들 그 잘못 주무시면 아프다고 끙끙대는 그런 소리 다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만족청산. 창을 잘하는 송리산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도가리탕이 들어주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도가리탕이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무릎에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어차피 말하면은 돈 안 주니까 할머니 도가리탕 먹는 돈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제 돈으로 도가리탕 사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냥 조금 내가 쓸 거 덜 쓰고 그냥 할머니한테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런 생각이 너무 나요. 너무 나요 진짜로.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돈이 아까워서 할머니한테 못 사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그걸 못 드시니까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냥 가슴이 아파요. 방송인 유재석 씨와 배우 김성령 씨가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을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후원금이 할머님한테 안 쓰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은 저분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굉장히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었어요. 아, 할머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도 하려고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눔의 집에서 아무런 할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렇게 나눔의 집에 대한 처우를 보면 너무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여기 보신 것처럼 PD수첩은 1991년 정신대를 증언한 답변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랐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지난 3월 초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는 분들이 PD수첩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분들이 고발하는 문제들은 심각했고 그 근거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알려지면 할머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후원자들의 마음이 다칠까 염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나눔의 집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월 최초 제보 후 4월엔 제보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돌봄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7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다 이걸 얘기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오랜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직원들. 그래서 그 입사한 다음에 바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몰랐죠. 몰랐다가 이제 2019년 봄에부터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 그러니까 운영진 이사진 뭐 정부 부처 아무렇게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PD수첩을 통해서 나눔의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할머니 이외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후원자분들한테 이제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받은 공격, 압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니네들이 하면 할머니만 피해본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국민들이 낸 후원금이 기만당하고 국민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면서 또 모른 척 한다는 건 역시 저희도 같이 그 기만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용기를 좀 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가 청국장을 좋아하신다 해서 집에서 제 청국장 재료를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청국장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추어탕도 사갖고 할머니 드리고요. 그 사무국장이 그렇게 하면 할머니 버릇 나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한번 사주지도 않았다고. 속내서 할머니 소고기 사준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회의 테이블에서 말을 하니까 직원들은 아 할머니한테 돈 쓰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민물에다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으니까 맹물을 더 쓰시면 어떡해요? 다른 거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드셔야지. 먹을 때도 그래도 이렇게 좀 작아요. 그래도 물에 말하는 게 맛있어요. 간도없이 그때 당시에 여가부에 왔던 직원들이랑 저희랑 같이 눈이 마주치고 표정이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지면서 굉장히 어이없어했고 제가 기억나는 거 조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뒤로 돌아서 나가버렸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하루 종일 할머니 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체 나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한테 딱 옆에서 다른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막 그때 열이 받아요. 대부분 아흔을 넘긴 피해 할머니들에게 치료와 간호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고 혼자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은 할머니 그냥 앞에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제 카드를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119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119 그 앰뷸런스 비용 같은 것도 나눔의 집에서는 안 했어요. 그럼 그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할머니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거죠. 2018년 나눔의 집 지출 내역입니다. 국가 지원비 외에 의료비나 장례비 지출이 0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마찬가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진경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4년간 나눔의 집 재활 물리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겁하셨죠. 정말 열악하다 보면 돼요. 할머니들 위해서 뭘 한 게 없으니까. 제가 본 그 몇 년 사이에도 어떤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재활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그거 했었으면 할머니도 저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구부러진 다리가 펴졌으니까. 근데 제가 늦게까지 있었던 날 보니까 통증 때문에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할머니도 밤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눈에도 나눔의 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통화하시는 곳에서 할머니들 돌봄이라든가 뭐 하여튼 할머니들 놀이 여가 시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거기서 너무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방에 앉아 계시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TV를 보실 수 있는 리소스 도성태도 아니시거든요. 그냥 TV 켜져 있는 화면 앞에 앉아만 계신 거예요. 이게 보면 저희랑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차른 놀이뿐이었습니다. 혼주들이 사용하다가 남은 그 그림책이 있어요. 색칠 공부 그거랑 그 손주들이 쓰다가 남은 크레용을 가지고 와서 할머님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이렇게 색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저 하자. 그래서 저 책을 좀 사자 그랬더니 책 사지 말고 인터넷 가면은 그거 다 출력이 가능하다. 이게 1,600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책자 하나가 1,600원 하나 쓰는 것도 이제는 아까워. 후원금에서 나가는 건 아까워하는 거고. 색칠 공부 책 한 권, 1,600원. 할머니들에겐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만 5, 6천명. 한 달 후원금만 2억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후원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후원금을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오로지 그냥 후원금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거. 대표이사께서 이자를 굴려라. 이자를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은 할머니들한테 대해 들어가는 어떤 사소한 것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눔의 집 통장에는 후원금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모인 금액만 약 72억 원. 이자만 매년 수천만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쓰라고 주는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거 다 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으로 들어가는 계좌들이에요. 원래 그 70억 원 다 할머니한테 써야 되는 돈들인 거예요. 근데 그 70억 원 다 스님들, 이사진들, 스님들 계좌에, 법인 계좌에 묶여 있는 거고 할머니한테 돈을 쓰려면 거기서 구걸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내가 낸 후원금이 할머니에 쓰인다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는 완전히 국민들은 기만당하고 20년째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올 4월까지 나눔의 집 법인에 쌓여있는 후원금이 7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후원금이 있는데 왜 할머니들이 원하는 식사 한 끼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플 때 병원 치료 한번 제대로 받는 게 왜 이토록 힘든 일일까요? 현재 이 나눔의 집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법인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조계종 스님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후원금들이 왜 법인 통장에만 쌓여가는 것인지 의아해집니다. 도대체 조계종과 나눔의 집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나눔의 집에 중요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대표이사 송월주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계의 원로 큰 스님입니다. 나눔의 집이 세워진 후 지금까지 이곳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이사들 이름도 넣어줘. 네. 네. 최초 이사. 네. 지금은 이렇게 없고. 네. 아니, 이거 늦든지 안 되고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네. 아니, 또 그거다 처음에는 저 복지법인 조계종 재단이요. 잠깐만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그렇게 왜냐면 뚜렷하게 불교계 했다. 예, 예. 돈을 내가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실하게 얹어서 온 거예요. 예, 예. 이게 처음에 스님이 이제 혜진 스님이란 분이 나눔의 집을 만들게 되면서 이 조계종 이 법인의 3분의 2 이상은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 된다는 법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고 할머니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 본인들이 또는 스님들이 여기가 주체인 거고 할머니들은 이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 할머니들은 약간 뭐 새들어 사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눔의 집과 스님들은 어떤 관계일까?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시설이 있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복지법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시설 책임자인 소장조차 이런 답을 합니다. 차영이 봐봐, 여기가 내 위에 스님도 있잖아. 스님들이 이제 왜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스님도 있잖아. 스님도 그 왜 결정을 못해? 아, 내가 난 힘이 없어. 스님들한테 우리 좀 할머니가 싶죠.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또 통장에 조계종이 찍히니까 왜 조계종이 찍히냐고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때 저희가 그 안신건 소장님 사무실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 혜진 스님이 나눔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계종이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다들 답변을 했어요. 나눔의 집과 조계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눔의 집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후원금이 저희가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연예인들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 할머니들 드시라고 쌀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요. 제가 일할 때도 처음에 일 시작하면서 배웠던 게 그 한 게 쌀 나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 혼자 그때 했을 때 진짜로 오전부터 거의 3시까지 혼자서 계속 그냥 쌀만 날랐어요. 밥 먹고 쌀 날려고. 이들은 매년 봄마다 후원으로 들어온 쌀을 트럭에 실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쌀 한 세네 포대 보내면 아니 뭐 그냥 그러려나 보니 하는데 보통 보낼 때보다 1톤 차 가득 채워서 보내니까 한 1톤 8백 정도
보내거든요, 쌀을. 한 번은 1.8톤을 실어 나른 적도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할머니들 드시라고 보내온 이 쌀이 향한 곳은 바로 중앙 승가대학이었습니다. 이곳은 2018년까지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원행 스님과 연이 닿아 있습니다. 쌀이 갔던 때 그는 중앙승가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원장 스님, 원행 스님 그 기사원은 아닌데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수행기사랑 같이 두 명이서 와서 관리를 하거든요. 뭐 이제 쌀 몇 톤 나갔다 그 관리장 적어가지고 전달해주고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식품 같은 게 저장되는 이제 식료품 창고인데 쌀이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쌀이 있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올해는 쌀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 있던 쌀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나요? 네네. 작년에는 실륵쌀로 한번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그 전에는 저기 승가대로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쌀만 스님들에게 간 건 아닙니다. 5월 달쯤에 뭐 행사 같은 게 있었어서 할머님들 모시고 절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후원 들어왔던 화장품들, 음성 같은 거를 다 실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가서 그 물품들 다 내려놓고 오고 차 안에 후원품 가득 채우는 거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보조석에도 막 화장품 같은 거 실었고 뒤에는 뭐 음성 같은 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상한 서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한국박물관 어떤 서류를 보다가요, 그라는 분한테 이제 급여가 나간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2018년도에 나갔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뭐지라고 여기 있는 직원들 아무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본명은 스님이라고 스님이신 거였어요. 그는 약 2년간 총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스님. 근로계약서상 그의 담당 업무는 위안부 역사관 인턴 큐레이터였습니다. 주 5일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위안부 역사관의 큐레이터였을까? 우리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요? 서울에 미씨. 들어와. 네. 네, 좋은데.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5천만 원 가량 정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령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저 2년 그 있었어요. 2년. 네, 그 당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후원 남대 뭐 할머니 저 어느 업체들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사장도 하고 있었고 복지관에.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이제 거기 왔다 갔다 상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주에 뭐 1회 이렇게 출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제가 임의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후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안 되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잖아요. 공익법인의 비용은 이 비용을 임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근 임직원 이외에는 임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을 받아갔던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네. 나눔의 집 법인이사의 3분의 2는 조계종 스님들입니다. 국민들이 낸 후원금과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모두 이사들의 책임하에 사용됩니다. 나눔의 집 송월주 대표이사. 큰 스님이 나눔의 집에 오실 때면 직원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스님 모시면 무조건 사무실 먼저 들려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받는데 인사가 그냥 몽매도 아니고 무조건 절세번을 해야 돼요. 전 직원들이.
그 절 받고 나서 할머니들 만나고 항상 나와서 나눔의 집을 한 바퀴 순찰을 해요.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앞에 땅을 사서 땅 사가지고 뭐 할머니들 위한 뭐 절을 짓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요. 땅을 사고 뭐 어디를 확장을 해라 아니면 뒤에 땅을 더 사라. 오실 때마다 항상 땅을 보시고 가시고 땅에 대해서 저 땅은 안 판대냐 저 땅은 어떻게 해라 그 땅이랑 건물 얘기를 계속 좀 저게 뭐 우리 땅인데 네 저쪽 산 맞습니다. 묘를 왜 안 파갔어요? 아 묘 저쪽은 저기는 저희가 아니고 저쪽이 저희예요. 아, 묘 저, 파갔습니다. 저는 아니요? 네. 아 우리 땅이 아니고? 네. 아니 산 땅이 아니고? 네 묘를 파갔습니다. 이게 700평인데 네. 우리가 이걸 안 판다니까 저거 나눔의 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원당리 62번지를 시작으로 68번지까지 규모로는 13,000제곱미터가 넘었고 그 가치만 약 29억 원에 달합니다. 그 나눔의 집이 보유하고 있는 땅 토지가 어떤 자금에 의해서 취득이 되었는지부터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후원금으로는 그렇게 그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나눔의 집 법인 부동산 구입 자금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출처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일부 토지 구입 대출금과 대출 이자까지 후원금에서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는 오랜 기간 송월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최근에야 법인으로 증여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인 것이죠. 보통은 사회복지 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그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소유 및 나눔의 집에 관련된 법률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후원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일까? 후원금은 왜, 얼마나 모은 것일까? 우리는 취재 중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인 이사회의 영상이었습니다. 많이 풀고 네. 이 후원금을 이제 전략해서 네. 사용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재산 뭐 매입이라든가 네. 이런 데 이제 사업하려고 네. 토지 같은 걸 사서 네. 사업 영역을 네. 확대시켜가려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요양원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이렇게 하시고 37억 정도는 뭐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100억 정도를 잡아야 우리가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녹음만 하지 영상 찍지 말고 그 이자 수익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그냥 뭐 50억 정도를 그냥 그래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만 붙여.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어? 아까워. 그렇잖아요. 50억이면 얼마요? 2%만 받아도 얼마요? 한 달에. 아니 캐피탈에 넣으면 더 비싸. 이 안부 할머니 네. 입소자들은 앞으로 더 뭐 늘어나봐야 그러면 좀 더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요양 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못 들어가나? 그래서 아니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 뭐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눔의 집 법인을 만들 때만 해도 목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할머니들은 밀려나고 가장 최근에는 위안부 역사관과 기념사업만 남아있을 뿐 할머니들의 요양시설이라는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그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나눔의 집 법인 등기부를 한번 떼어봤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란 게 이 나눔의 집 등기부에 보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목적 사항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이 무위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이라 해서 과연 그 이렇게 돼 있는 걸 후원자들이 알고 있을까? 이정훈 씨는 군 복무 시절 위안부 관련 영화들을 보고 나눔의 집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군대에서 좀 장교를 복무하면서 그 초과근무 수당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게 야근을 하면은 이제 나오는 수당들인데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들 그 정도 남짓을 좀 한 2년 동안 모아왔고 그 500만 원을 이제 제가 6월 6일 현충일에 기부를 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부식 씨는 쌀을 비롯해 매출 금액의 일부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전히 트라우마도 남아있으실 거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한데 그 고생하셨던 시절에 대한 작은 반창고 하나 정도 그 정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걸 가지고 조금 여생을 남은 생을 조금 그곳에서 좀 편하게 그리고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그 정도밖에 없죠. 네. 후원한 국민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에 후원금 사용과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장호기 PD라고 하는데요. 나눔의 집 시설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시세가 지금 MBC랑 네,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대답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조계종 번호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조계종은 법인하고 그게 저희가 등록된 저희 신고된 법인이긴 하지만 네. 별도의 법인과 별도의 운영 체계가 있거든요. 네. 네. 현재는 뭐 그런 부분으로 답변은 뭐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원행 스님의 입장은 무엇일까? 비디수첩은 5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한 원행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저 PD수첩에서 왔는데요. 나눔의 집 관련해서. 네, 왜 이래요? 아니, 나눔의 집에 많이 계셔 지금. 나눔의 집에 요양원 지으실 거예요? 네, 어디 와서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나눔의 집에 요양원 지으는 거냐 지금. 아, 후원하신 분들한테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아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100억 원대의 호텔식 요양원을 짓자는 사업 얘기가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2016년에 변경된 이 나눔의 집 정관입니다. 여기는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양료와 요양시설 그리고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에 가서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 나옵니다. 처음 1996년 나눔의 집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요양시설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그 뒤로 2순위로 밀리더니
지금은 4순위의 역사관 운영만 남아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 건 저희들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눔의 집의 목적과 그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해 나눔의 집에서는 생활관 시설을 증축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생활관이 1층에 2층에는 식당밖에 없었는데 그 생활관을 증축해서 2층에도 사람을 더 받으려고. 근데 그 공사가 목적은 아직 나눔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본 고용 피해자들이 더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나라의 돈을 받아놓고서 실제로는 일반 할머니를 모시려고 했어요. 저희한테 일반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미션도 내렸고요. 저한테도 지시를 하셨어요. 재작년에도 오고 작년에도 저기 나가서 빨리 일반 할머니들 미리 들어오실 분들 좀 알아놓으라고. 그래야 이제 시설 유지하니까 지시를 받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좀 일반 할머니 혹시 들어오실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선생님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나눔의 집 시설장 안신권 소장입니다. 와이프하고 여기 나눔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것이 후원자도 적고 또 시설도 열악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2001년부터 나눔의 집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해 왔습니다. 생활관 증축 공사에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2억 400만 원을 지원받고 후원금에서 5억 2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되게 웃긴 거는 지금 마지막 장에 마지막 쪽에 보면 유재석하고 김동완 씨라고 지금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연예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 분들은 지금 이 서류상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청에 내고 있는 지장부탁 서에는 그 사람들의 지장부탁이 없어요. 이들은 정말 생활관 증축공사에 본인들의 기부금이 쓰이는 것을 동의했을까? 방송인 유재석 씨와 배우 김성령 씨가 유재석 씨는 무한도전 촬영으로 나눔의 집과 인연을 맺고 꾸준히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는 평화인권센터를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석 씨는 자신의 후원금이 다른 곳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유재석 씨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희는 아무 써준 게 없대요. 아, 네. 예, 예. 저 어저께 다시 확인했고요. 네. 얘네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아파졌어. 후원금은 목적에 구속되는 돈이거든요. 지정 후원금은 심지어는 지정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예, 그거는 매우 큰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 생활관 증축 중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 괴롭히니까 그 와중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방에 그 쌓아놓은 물건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할머니 방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치운 것도 사진이라도 남겼으면 사진도 안 남겼고요. 그 다음에 유리 같은 제품도 그냥 박스에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나중에 다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뭐 이렇게 돼버렸고요. 또 돌아가신 김군자 할머니 방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쇠를 찾지 못하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장마철에 그 물건이 그냥 야외 주차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 물건이 다 섞인 상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물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두 뒤섞인 채로 야외 방치됐습니다. 만일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진이라면 할머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저게 할머님 물건이라는 게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아 저 물건을 뭐 다 이제는 분리는 못하더라도 지붕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섭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는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어린애가 생각하는 상식이거든요. 그것도 안 했다라는 게 저희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같은 게 보여진다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알리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아, 여기는 이제 유품을 전시해 놓은, 유품을 이제 전시하는 거 외에 이제 나머지 전시 물품들을 보관하는 수장고예요. 원래 수장고에 유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유품이 없었어요. 유품은 다 밖에 방치되어 있었고 또 이제 오키나와 향토 사학자분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그 오키나와 전쟁 때 발굴된 물품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다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꺼내보니까 그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복도와 창고 등의 무방비 상태로 쌓여있던 할머니들의 유품과 작품은 최근에서야 수장고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다른 물건들입니다. 근데 좀 황당한 거는 할머니 물건은 밖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불교 관련 기사 모음지 뭐 연꽃을 피우는 마음 뭐 인도 성지 순례기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은 수장고에 있는데 정작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나 할머니 유품들은 다 밖에서 방치되어 있었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손길이 묻은 가구들. 상당수는 전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연 생활관의 증축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이런 구조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거.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근데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행위보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훨씬 더 중시해요. 할머니들이 쓰시는 컵 하나, 할머니가 메모하신 거, 또 할머니가 그린 그림, 이런 아주 살아 움직이는 기록들이 요즘에는 아주 소중한 그런 객체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정말 심각한 수준의 결례를 범하신 거고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그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눔의 집의 운영진들은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군 송도의 피해자 할머니를 공동생활하는 나눔의 집입니다. 아, 저는 안신고 소장입니다. 할머니 성함은? 강행출. 할머니 성함은? 이옥찬. 할머니 성함은? 이옥생. 예, 할머니 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좀 말씀하시오. 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등재되기를 이거를 똑바로 이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겐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송영석 소장님이랑 진짜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소장님이 목장 바뀌는 걸 봤거든요. 이장님께 부탁드려서 트럭을 빌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을 빌려 와서 이제 한 4시 정도부터 보도블록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보도블록들은. 보도블록이라는 게 홍사고 나온 자재가 지금 주차장에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자원사들하고 같이 계속 땀 흘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양이 이제 그 딱 트럭 이게 옆에 이제 다 세웠을 때 그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까지 이렇게 쌓아서 이제 올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앞마당 공사에 사용된 보도블록. 남은 공사 자재인 이 블록들을 안 소장이 트럭 가득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어디로 이것을 가져갔을까요? 우리는 증언들을 바탕으로 보도블록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여기가 소맞고 여기 보도블록이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나눔의 집 재산인 건축 자재가 이동한 곳은 바로 안 소장의 아내가 소유한 별장.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별장 앞마당에 깔린 보도블록은 나눔의 집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범죄가 돼버리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남는 물품이라면 그것도 현금으로 환가가 되잖아요.
현금으로 환가를 해가지고 그 법인 재산으로 귀속을 시켜야죠. 그렇게 되면 예컨대 보도블록 100개 필요하면 1000개 사가지고 900개는 집에 가져가게요. 또한 안신권 소장은 나눔의 집 주차장 땅 일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후원금으로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네, 여기가 그전에까지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사무실이고요. 그 이 자리가 그때 그 사무장 자리입니다. 아, 그 사람이 저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눔의 집에 떠났거든요. 우연히 이 소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현금 나왔습니다. 외환입니다. 거의 다 외환이고요. 사무국장의 자리에서는 엔화와 달러 등 외화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그 총액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현금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습니다. 놀라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한 6년 전에 일본에서 왔던 방문객들이 가져왔던 그 후원금이에요. 근데 그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쓰지도 않고 그냥 반째해버렸다는 거 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 열이 받았어요. 예. 그건 할머니한테도 좀 미안하는 마음도 있었고. 2001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나눔의 집 회계를 담당했던 그는 현재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간 벌어졌을까? 안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소장님 가셨어요? 지금 잠깐 안 계시는데? 어디 갔어요? 잠깐 외근 나가셨는데요? 외근 나가셨어요? 네, 외근 나가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항상 몇 가지 여쭤보려고 나왔거든요. 그 후원금 사용 관련해가지고. 아, 후원금은 난 몰라. 왜 모르세요? 아니, 저는 그 시설만 담당하거든요. 후원금이 시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법인에 들어와요. 네. 그 후원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부장님. 아니, 내가 대답할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시설장이시잖아요. 여기 시설장은 시설에 네. 관한 것만 하는 거지 후원금 관리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형님, 그러면 그 네. 사무장 자리에서 외화 나온 분 아시죠? 화장실에 한참을 머물던 안 소장이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일반 할머님들 모셔고 하고 회의 때 몇 차례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후원자분들의 취지와는 후원 목적과는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게 그거는 뭐 제가 알았다 그러면 일반 분들은 이제 못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지난 이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호텔식으로 지어야 한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또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되니까 땅인데 옮겼을 때 잘 지으란 뜻이지 아직. 그러니까 이거 이런 내용들을 후원자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후원자들이 그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를. 어? 쌀은 왜 나간 거예요 순간대로? 그게 아니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거기 이제. 좀 묵은 쌀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후원도 받으니까 스님들한테 그러면 보도블록 가져가신 적 있으시죠? 아 보도블록은 다 끝나고 폐기 처분한 거 버리려고 저 앞에 쌓아놨잖아요 그걸 예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건. 폐기 처분하셨어요? 아 나도 일부 좀 갖고 왔어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 그냥 뭐 좀 필요하니까 뭐 그냥 그 뭐 주변에 좀 주고 뭐 내가 좀 쓰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걸 뭐. 그 후원자분들 소장님 후원자분들한테 그럼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후원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할머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소장님?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안 소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눔의 집은 국가기관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는 0점도 있습니다. 세금인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이지만
나눔의 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3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님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기만하고 왜곡했다는 게 사실 나눔의 집 이사진들과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담당 부처 공무원들도 같은 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담당 아니야. 나는 몰라. 이래서 한 발씩 빼면 한 발씩 물러서고 아, 서류상 문제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눔이 썩기 시작하고 그 모든 피해는 다 할머님들이 져야 되는 거고요. 시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는 뭐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행정처분이나 이 정도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사실 법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인은 또 저희가 그 행정 관할이 또 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는 법인 관리의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청의 입장은 어떨까? 저희도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아직 한 상황이 아니어서요. 네네. 네,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어느 부분을 이제 점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법인 회계하고요. 네. 법인의 후원금 사용이나 그 법인의 일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머니들 다 죽고 그때는 많았잖아요. 다 죽고 며칠 안 남았거든. 앞으로 할머니들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오는 할머니도 없잖아. 다 죽은 다음에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눔 집이 그냥 있어야 되죠. 근데 노양으로 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연부 역사가 그냥 있어야 되죠. 연부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알아요. 정말 뼈아픈 역사예요. 그 역사가 없어서야 미래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도 기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눔의 집이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기억돼야 할지 말입니다.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긴급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측에서도 나눔의 집이 별도의 법인이라 책임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취재한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주관하는 쉼터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공로와는 별개로 이번에 드러난 회계와 운영상의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 희생자들입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를 증언했고 범죄자들을 향해 당당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뜻을 기리고 역사에 담기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